파주 용주골 종사자들이 지난 11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파주 시청사 안으로 대거 진입했던 당시의 현장 모습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OBS가 확보한 영상에는 우의 차림의 업주 종업원들이 청사 한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시청 직원 경찰과 대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14일 불특정 다수의 종사자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도 체증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를 7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5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호기심으로 고층 아파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 유리창을 깨뜨린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쏜 쇠구슬에 주인이 맞았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